지역의 생생한 정보들을 전해드립니다. 초지역 밀착형 나노 디테일을 잠시만요. 아 속이 아 요즘 자꾸 속이 막 더부룩하고 그러네요. 속이 막 아프고. 야,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닌데 어제 칼국수 좀 먹었고 햄버거 좀 먹었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 아 잠깐만 온다 화장실 갔다 옵시다. 아 잠깐만. 화장실 잠깐만 화장실 카메라 꺼요 빨리 화장실 자. 아이고 영석 씨 그동안 밀가루에 염분에 기름에 위장을 너무 혹사시킨 거 아닐까요? 속이 더부룩해 고생하는 영석 씨에게는 나쁜 성분들 덜고 몸에 부담을 줄여주는 음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채식부터 글루텐 프리 음식까지 건강을 생각하는 세심하고 특별한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경주의 핫플레이스 봄이 찾아온 황리단길에 가볼까요? 최근 이곳에 채식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담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식당. 그런데 채식 카페에서 라면, 김밥까지 등장? 채식의 고정관념을 깨는 다채로운 메뉴가 눈길부터 사로잡습니다. 아니 메뉴만 봐서는 뭐 그냥 일반 음식점인데 이게 다 채소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예, 콩과 채소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음식이고요. 라면도 고기 스프가 들어가지 않는 현미 채식 라면입니다. 채식 카페 인기 메뉴 첫 번째는 피타 팔라펠. 으깬 병아리 콩과 채소를 동그랗게 튀겨내 피타빵 안에 넣어주고 각종 채소를 곁들여 햄버거처럼 먹을 수가 있는데요. 팔라펠은 브런치나 또띠아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기 메뉴는 콩버거 스테이크. 검은 콩과 병아리 콩을 갈아 패티를 만들고 신선한 야채와 직접 만든 채식 소스까지 곁들입니다. 어때요? 진짜 고기 스테이크 못지않죠? 사실 고기하면 스테이크. 예. 근데 얘도 스테이크. 콩버거 스테이크. 근데 얘는 딱 보면 콩버거 스테이크인데 예. 모양은 소스부터 보면 이렇게 다 고기까지 그냥 스테이크예요. 예. 신기하네. 근데 이게 콩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예. 오. 저는 이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동글동글한 거 말이죠.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요거. 예. 이름을 팔라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병아리 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파슬리라든지 한 7~8가지의 야채와 그 5가지 종류의 향신료를 넣어서 튀긴 겁니다. 아, 이건 어떤 분들이 많이 드세요? 이거는 이제 그 채식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안 드시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콩 요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파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빵 안에는 훔무스라는 이제 병아리 콩을 삶아서 만든 거를 빵에 발라놨거든요. 삐딱 빵 안에.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질 좋은 콩단백이 듬뿍 들어있는 채식입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지도 모를 비주얼의 콩버거 스테이크. 부드러운 패티에 직접 만든 소스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고요. 피타 팔라펠은 수제 버거와도 견줄 만한 비주얼과 식감 그리고 맛을 자랑합니다. 일단 스테이크가 굉장히 좋은 등급의 고기를 먹었을 때 싹 녹는 느낌? 그 느낌이 싹 나고 그리고 소스들도 간이 세지 않으면서도 간이 잘 맞고 자극적이지 않고 요거에 아주 저는 특히나 마음에 참 드는 것 같은데 햄버거하고 차이가 좀 많아요. 이게 햄버거하고 차이를 느껴보자면 햄버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막 배가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속이 좀 아, 더부룩한데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얘는 맛있는데 먹으면서 가벼운 느낌. 속이 오히려 속을 채우는데 속이 좀 비어지는 느낌? 고기예요? 응, 고기예요. 근데 고기가 또 아니네? 아, 근데 먹으면 고기인데? 근데 또 고기가 아니야. 근데 맛있어요. 봄과 함께 더 활기가 넘치는 경주 황리단길. 한결 편안해진 장과 함께 산책에 나선 영석 씨.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건강식 전문점이 있다고요? 밀가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불편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안성 맞춤인 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들어는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혁명을 보여드릴 겁니다. 따라오시죠. 어이 깜짝 놀라. 문부터 달라요. 오.
신라시대로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이색적인 분위기로 꾸며진 식당. 이곳이 바로 글루텐 프리 음식 전문점인데요. 여기서 잠깐, 글루텐 프리란 밀가루 반죽을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인 글루텐.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장의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흡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민감한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탄생한 음식이 바로 글루텐 프리 음식입니다. 자, 입구에서부터 말이죠. 분위기가 야, 신라로 왔구나. 진짜 경주구나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색적인 분위기만큼 음식도 굉장히 분위기가 이색적이라고 들었어요. 글루텐 프리. 네. 어떤 음식인가요? 곡물에 들어가 있는 글루텐 성분, 특히 밀가루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들을 없앤 재료 갖고 요리한 요리입니다. 말 그대로 밀가루가 뭐 안 들어가야 되고 글루텐이 많은 음식에 많이들 들어가잖아요. 그걸 네. 빼고 음식이 가능할까?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자극적인 입맛에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음식부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요리, 소고기와 마늘, 채소를 볶다가 우유와 콩으로 만든 소스를 듬뿍 넣어주세요. 여기에 현미면을 잘 섞어주면 크림 파스타만큼 고소하고 진한 맛 자랑하는 글루텐 프리 백면 완성. 일곱 가지 향신료와 채소를 갈아 만든 이국적인 소스에 마와 새우를 넣고 현미면을 곁들이면 인도 커리와 비슷하면서도 한국의 맛이 느껴지는 두 번째 요리, 글루텐 프리 가리반이 완성. 마지막으로 닭고기에 글루텐 없는 양념을 발라 불맛 더해 한 번 더 부어내면 글루텐 프리 닭구이가 완성됩니다.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죠? 아니, 음식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떤 음식인 거예요? 포항대 백면입니다. 백면? 요거는요? 가리반입니다. 가리반? 가리반이라는 음식은 특이하네요. 선덕여왕 때 이제 아라비아 상인이랑 교역하면서 향신료 갖고 끓이는 음식이 있다 해서 재현해봤습니다. 아, 그럼 신라시대 때부터 먹던 음식이구나. 네. 예. 요거는 닭 같은데요? 네, 포항대 닭구이입니다. 닭구이? 아니, 글루텐 프리라고 했잖아요. 네. 닭구이는 원래 글루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있는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와 엿기름이 들어가서 거기에 글루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고추장을 직접 주문해서 엿기름이랑 밀가루 없이 만든 고추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양념에도 밀가루가 들어가니까. 네. 오, 섬세하셔라. 예. 요즘 외국에서는 다이어트 건강식으로도 인기라고 하죠. 건강을 생각하는 까다로움, 글루텐 프리와 맛을 동시에 잡기 위한 섬세함, 이러한 노력들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글루텐 프리 요리들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속이 편안해요. 막 더부룩한 느낌이 없고요. 저는 평소에 면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면을 많이 먹어서 건강에 안 좋으면 어떨까 하고 좀 걱정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리고 밀가루 먹으면 조금 더부룩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런 분들은 오셔서 무조건 드시면 좋고요. 아니다, 나는 다 잘 먹는다, 그런데 좀 특별한 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경주에 오셔서 이색 음식, 특별한 음식,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추천합니다. 건강을 위한 까다로운 배려, 내 몸을 위한 세심한 선택, 채식 음식부터 글루텐 프리 음식까지 특별한 요리들로 올봄 건강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흔히 볼 수 없는 특별 식들, 경주에는 있습니다.